네, 빵은 이 코스트코 핫도그 빵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. 좀 두꺼워야 사실 서브웨이 빵은 맛있긴 한데 이거를 일단 처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핫도그 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치즈는 치즈도 사실 좀 하얀색 치즈, 아메리칸 치즈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더블업 치즈로 집에 있는 걸로. 햄은 이 안티파스토를 쓸 거예요. 이 안티파스토는 그 코스트코에서 작년에 사실 구매를 한 거예요. 손님 왔을 때 와인 안주 하려고 구매를 한 건데 이게 340g짜리 한 팩인데 이게 두 묶음으로 이제 판매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얘는 계속 냉동실에 좀 짱박혀 있었어요. 근데 얘가 굉장히 구성이 굉장히 알차요. 보면은 살라미가 이제 좀 다른 스타일로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. 하나는 일반 살라미고 하나는 블랙페퍼 훈제된 살라미, 이렇게 두 종류 있고, 또 프로슈토랑 또 드라이코파가 이렇게 해서 총 네 종류가 들어있는데, 얘 훈제된 거랑 그냥 안주용으로 그냥 먹어도 되고, 샌드위치나 뭐 파스타 뭐 이런 거 요리에 활용해도 되는데 귀찮아서.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사이사이에 좀 넣어줄 피클이랑 이제 할라피뇨예요. 얘는 한 1년 전쯤에 제가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채인데 그 서브웨이 스타일 그런 샌드위치 그런 거 좀 상큼하잖아요. 그래서 야채를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얘는 이제 샐러드, 모듬 샐러드인데 좀 한 팩 사왔어요.